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밑에는 시폰이고 위에는 면스판입니다. 패턴을 먼저 뜨겠습니다. 뒷판부터. 원피스 사이즈는 5 사이즈입니다. 먼저 직각. 다음은 암홀 길이, 가슴둘레 나누기 4, 본인 가슴둘레 나누기 4입니다. 저 기호는 나누기 기호입니다. 22.5. 가슴둘레 90 나누기 4 해서 22.5. 지금은 가슴둘레 22.5에서 1.5 더하시면 됩니다. 가슴둘레가 100이면 25에서 1.5 더하면 26.5겠죠. 가슴둘레 나누기 4에서 더하기 1.5cm. 지금 하는 거는 5 사이즈입니다. 5 사이즈. 가슴둘레 나누기 4 더하기 1.5cm. 등너비 나누기 2, 17.5 나왔죠. 직선. 중간쯤에 꽂으면 됩니다. 중간쯤에. 등너비 나누기 2. 17.5입니다. 17.5. 그다음에 등길이 38cm. 등길이 38cm. 직선. 그다음에 엉덩이 길이 18cm, 엉덩이 길이, 95 나누기 4에서 엉덩이 둘레 나누기 4에서 플러스 1.5.
엉덩이 둘렛 힘 나누기 4. 엉덩이 둘레 나누기 4 플러스 1.5. 이제 가슴 선하고 이어줍니다. 허리선, 지금 끊는 게 허리선, 해서 위로 2cm, 안으로 2cm 들어옵니다. 위로 선 그어주고 2cm, 저기가 허리선이죠. 허리선 여기는 엉덩이선 지금 목둘레 가슴둘레 나누기 12 가슴둘레 나누기 12 위로 2.5cm 2.5 밑으로 0.8 이제 어깨 너비 어깨 너비 나누기 2cm 어깨 너비가 38이니까 19cm죠 그 다음에 어깨선, 소매 15cm 직각 아물자로 예쁘게 그려주세요. 목선도 치마폭 밑에 치마폭 35cm 더 넓게 하셔도 되겠죠 치마폭 허리선 밑으로 10cm 옆선 코스입니다
치마 길이 50cm, 50, 곡자로 예쁘게 밑에 선 네, 됐습니다. 뒷판은 거진 다 돼갑니다. 목선 스윗핫 넥라인이라 하는데 1cm 내려가고 4cm 어깨선에 4cm 뒷판입니다. 뒷중심 허리 라인 1.5cm 곡자로 자연스럽게 판도 직각입니다. 직각 가슴둘레 나누기 4 지금 가슴둘레 90이거든요 22.5 22.5에서 더하기 1.5 가슴둘레 나누기 4 해서 더하기 1.5cm 가슴둘레 24 앞길이 등길이 플러스 3cm 41 등길이 더하기 3cm 각자 등길이에서 3cm 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길이 18cm 엉덩이 길이 18cm 힘 나누기 4 해서 더하기 1.5 위로 2cm 허리선이죠. 안으로 2cm 앞너비 33 나누기 2cm 앞너비 나누기 2 16.5
목둘레 가슴둘레 나누기 12 5cm 제거리 0.8 그어줍니다. 뒤어깨선 재에서 뒤어깨선이 12cm 나옵니다. 뒤어깨선 좀 찍고 위로 1cm 올라가고 쭉 그어줍니다. 15cm 직각 앞에 다트선 3cm 내려오고 소매가 붙은 거기 때문에 다트 생략합니다. 트임 8cm 어깨선 4cm 어깨 목라인 4cm 파주고 6cm 내려옵니다. 6cm 1cm 안으로 2cm 허리 라인 13.4 13.4 허리선에서 밑으로 심마 길이 50cm 치마 폭이 35cm 나중에 재단할 때 5cm, 6cm 늘려서 하기 때문에 41cm 정도 됩니다. 치마 폭
옆선도 50cm. 곡자로 예쁘게 그어줍니다. 골선, 앞판, 자르는 거 하면서 앞판 선 하나 더 그릴 거예요. 골선. 골선은 원단을 반으로 접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보고 잘라주면 되죠. 지퍼는 뒤에 앞이 너무 밋밋해서 선 하나 만들었어요. 10cm. 2cm. 곡자로 예쁘게 그어주면 됩니다. 자르면 옆선이 조금 부족하니까 붙여야 돼요. 잘라내고 치수를 재보세요. 1cm 부족하죠? 몸판이. 맞는 데서 떼고 있다. 1cm.
모자라는 부분 붙여서 이어줍니다. 뒷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